안녕하십니까. 2023년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자,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드리 블링블링의 오드리입니다. 블링블링. 저는 파인애플 임지목입니다. 파인애플 머리. 자, 저는 오드리 블링블링 오드리는 2023년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 지금 왔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쭉 둘러봤는데, 23년, 24년, 25년 뷰티 트렌드를 이렇게 좀 둘러보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 우리 임진욱 팀장님을 모시고, 우리 뷰티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화이트닝과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촌놈에서 이 서울로 이제 온 상경한 이제 임진목 팀장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무역회사, 지금 현재 이제 원료 제조사에서 무역회사로 와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화장품 시장이라든지 정보를 지금 제가 많이 지금 갖고 있어서, 오늘 조금 뜻깊은 시간만큼 조금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을 조금 선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부터 봤더니 이게 이제 화장품 시장이 MZ세대들이 쭉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0대, 50대들은 WG가 뭔지, 뭐 가치 소비가 뭔지, 뭐 비건, 클린 뷰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죠. 뭐 요새 뭐 관심 있는 게 뭐 돈밖에 없으니까. 예, 네, 뭐 당연히 그렇죠. 이제 우리가 화장품 시장을 이끌 사람들이 MZ다 보니까 이제 MZ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화장품의 어떤 그 시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어떤 가치 소비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업사이클링.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이거를 스크럽질 한다든지. 맞죠. 많죠. 네, 네. 많죠. 그래서 저도 스크럽질 이거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맞죠. 또 이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또 그렇죠. 또 진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에 이제 어떤 자료들 그렇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너무 알 권리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병폐라고나 해야 되나? 굳이 알지 않아도 돼. 그런 것도 있죠. 너무 많이 알아서 굳이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마케팅 쪽으로는 그렇죠. 그런 소비자들이 약간 피해보는 것들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멀. 미니멀. 화장품의 개수를 좀 줄이고, 화장품을 좀 많이, 그러니까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화장품을 여러 번 사용하는 그냥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또 뭐 실리콘 프리, 그다음에 또 젠더 뉴트럴이라고 해서 화장품 어떻게 쓰세요? 남자들은 근데 좀 액티브하게 쓰지 않나요? 쓰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그 미덕화시나 뭐 이렇게처럼 이렇게 쓰는 이건 옛날 수준이고, 옛날 수준이고.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약간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를 쓰는 걸 남자가 쓸 수도 있죠. 민감하고 약간 그리고 유니섹슈얼적인 향기라든지 사용감이라든지 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또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한 가지 뭐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치크를 한다든지 입술에 약간 반짝이를 넣는다든지 뭐 글리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뭐라고 하지 가치 소비와 환경 친화, 서스테이너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고 동물 뭐 실험 단지 이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클린 뷰티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이제 2024, 25년까지 쭉 이어지는 트렌드라고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또 훑어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다 아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다 아신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뭐 워낙에 더 다 정보에 대해서는 빠삭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하시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원료 쪽에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뭐 이제 완제품 쪽과 이렇게 연관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대표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완제품 회사와 이제 자료 관련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건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원료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유해하지 않는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확인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그런 요청들 엄청 많았어요. 원료 회사에서도 많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투명성 있게 그거를 대응을 해드려야 화장품 발전에도 또 이제 발전이 있고 또 이제 고객사에서도 되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진정성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아요. 다 100점이신 것 같아요.
좀 시험 보면은 뭐 100점 뭐 200점 되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제 Z세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Z세대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죠. 네, 근데 뭐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동물 실험 반대 네. 이런 비건 트렌드에 대해서 네.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화장품 에 있어서 아니면 원료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원래 금지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물 실험을 나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안 하는 나라에서 나는 안 합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는 음주운전을 반대합니다. 뭐 이러면은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지금 화장품 법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약간 화장품 회사에서 이걸 좀 남용한다라는 생각? 그렇죠. 네, 뭐, 그건 제 생각인가요? 네. 그게 약간의 조금 뭐 제가 뭐 저는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조금 약간의 그 뭔가 이제 이 소스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또 방법으로 이제 수단일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좀 자세한 뭐 비건 관련이나 아니면 이런 제한하는 이런 부분도 원료 화장품에 대해서 뭔가 이런 뭐 동물성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좀 뭔가 알아야 네. 그러면 얘는 조금 과대 광고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오드리 블링블링 열심히 보시면 네. 같이 소비를 할 수 있고 네. 서스테이너블한 자칼라죠. 지속 가능한 네, 네. 화장품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네. 또 피부까지 예쁘고 네. 우리의 삶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새로운 원료들 네. 뭐 어떤 원료들이 좀 인기가 있을까요? 그런 것 좀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으시고 워낙에 뭐 구독자님들이 능력이 있으셔서 뭐 다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영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그 아직도 이제 조금 작년도 그렇지만 이제 그 안티폴루션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직도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원료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티폴루션을 없애기 위한 그 화장품 원료들이 많이 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차단하는 모공을 이제 막히는 걸 왜냐하면 지금도 막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도 이게 먼지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특히나 이게 서울이 워낙에 또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산이랑 엄청 차이가 나요. 부산은 청정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은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지만 이제 도시권에서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워낙에 이제 모공을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막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안티폴루션 쪽에 일단은 포인트를 좀 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새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안 쓰시잖아요, 다들. 이쪽에 마스크를 쓰시다가 뭐 이게 안 쓰시면 요게 막 뾰족지 같은 거 막 쓰다가 안 쓰면? 네, 쓰다가 안 쓰면 요거 보기 뭐가 생겨요. 안 쓰다가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써다가 안 쓰면. 네.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마스크를 이제 벗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간지러움증이나 알레르기 그쪽으로 조금 이제 좀 이슈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티트리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티트리가 이제 소염 작용이나 항염 작용에 너무 좋다고 해서 항균 쪽에. 그래서 요새 이제 조금 티트리. 사실 티트리는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드름 짜고 나서 하나 이렇게 면봉이 해가지고 그렇지.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 관련한 컨셉의 티트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여드름 많이 생겼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환경에서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 이렇게 잘랐습니다. 시원하게. 그럼 아까 안티폴루션에 관련한 원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여자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에 이제 실리콘 종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일단 싹 막아버려요. 그러면 폴루션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뭐 쿠션이나 팩트 그렇죠. 같은 거 해주면 이제 폴루션이 들어갈 걸 막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고 나서 클렌징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안티폴루션의 그러니까 안티폴루션이 좋은 그런 이제 이런 원료들이 쓰이는 화장품들을 바르셔야 피부 거기에서 이제 클렌징을 하면 이제 이 피부가 상할 거 아니에요. 아, 마지막에 아, 이제 아, 그 결과로는 이제 상하면 거기에 이제 그 안티폴루션에 들어가는 화장품에 보습력도 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코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클렌징을 하면 여기 피부가 상하는 거를 코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모공을 이제 수렴작용 아, 조금 줄이게끔 하는 뭐 이런 예, 그런 원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도 많이 있죠. 추출물도 있고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가 소팅을 해서 네. 안티폴루션 관련한 뭐 클렌저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아, 병풀. 네. 병풀이 그게 아직까지로는 미등주의. 아. 네. 이 안티폴루션 쪽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허브라고 하면 이제 녹차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녹차나 뭐 아니면 뭐 카멜리아 뭐 여러 가지 들이 많이 있는데 카멜리아 동백 예 동백 어 사실은 예 이쪽으로 허브 몇 가지라고 하면 그 정도 선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엄청 많죠 솔직히 뭐 지금 너무 화장품을 너무 많이 잘 만들고 원료들도 다양한 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해야지 또 말을 또 여기 못하면은 또 예 또 칼라니까 또 예 그래서 이제 요 몇 가지 정도 있고요 워낙에 또 고객님들께서 화장품을 쓰시면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예. 안티에이징이나 뭐 예. 화이트닝 예. 또 200초 뭐 화이트닝 예. 또 트러블 케어 이런 예. 걸 하기 위해서 예. 이제 팀장님만의 좀 추천해 주실 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올해 뭐 핫 뭐 본인이 네.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도 네.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제 조금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조금 그래서 쌀겨 추출물이라고 있어요 쌀겨 예 이게 당나무 추출물이라고 아 당나무 추출물 250 올려줘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찾아보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인터넷 찾아보는 걸 네.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싶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 좀 고객들한테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고객 만족을 예, 많이 만족을 해줘야 준비를 안 해왔네. 아니야, 준비하게. 예, 얘기가 좀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어제부터 여기 이제 새로운 원료들을 좀 이렇게 서칭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새로운 원료들 글리코 리피드라는 원료들이 있어요. 이거 pH 프리. 이거 이런 원료들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러면 이제 피부에도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불가사리 추출 태강액이라고 해서 불가사리 그 몸에 있는 액이 있어요. 근데 불가사리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자로 불가 그 저기 할 수 없다. 아~ 할 수 없다. 아니 글자. 살 살인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불가사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들이 네. 다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스폰지에서 나오는 게 그죠. 그 개를 이제 잘라도 개들은 그냥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사리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름으로 불가사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개들이 이제 너무 재생력이 뛰어나니까 불가사리 체강액 추출물이라고 해서 개들을 잡아다가 꼭 짜는 거예요. 그래서 즙이 막 나오잖아. 네. 즙을 놔두고 개를 다시 방생을 시키는 거죠. 잔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 말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비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예, 바다 생물을 때문에. 이제 이용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거 있었고 또 후코이단 뭐 토시나 미역 근데 얘들이 저도 이제 후코이단은 잘 몰랐는데 사실 미역이나 다시마들은 피부에 좋다는 거 같아요 점액질 같은 거 네, 먹는 것도 좋죠 네. 근데 걔들이 왜 좋은가 했더니 그 썰물이 가면은 미역이 그냥 마르잖아요. 네. 근데 그 점액질이 남아가지고 개 자신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개를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보호가 되잖아요. 보습작용 아주 좋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아 후코이단 열심히 발라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그 다시마를 사다가 얼굴에 좀 이렇게 괜찮죠. 불려서 일단 불려서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엑소종. 엑소종. 리포좀이 아닌 엑소종. 리포좀에서 이제 약간 차세대로 이제 엑소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 이렇게 교류하는 거에서 또 나노 입자라가지고, 이런 이제 트렌드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이 또, 해야죠. 또 네. 처방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피부에 바를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네.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출장이 정말 저희 나름대로는 또 팀장님과 또 이렇게 이렇게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중계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저희 큰 영광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오시면 제 머리 보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 머리 항상 1년 내내 이렇게 깎고 다니기 때문에 예, 아주 잘 보이실 겁니다. 한번 인사를 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또 얘기를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2023년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중계를 마치고 우리는 2024년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서 또 새로운 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My destiny. 나의 운명을 바꾼다. 나는 소중하니까. 오, 좋은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Change my destiny. 나는 소중하니까요. 저도 소중해요. 어, 네. 감사합니다.